오늘부터 하반기 동안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속적 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강단 배경을 보시면 그런 뜻을 좀 담으려고 좀 했습니다. 세속 도시 안에서 믿는 자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잘 보시면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선교는커녕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참으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화되었다라는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의 한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어, well done girls 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여학생들에게 소녀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데 나를 여자라 불렀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해임이 되게 돼요. 물론 정말 그렇게 했느냐 아니냐 공방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그 견해를 비췄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중성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잔가 보다. 보통 그래, 뭐 이렇게 긍정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긍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남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영국의 교육규제청에서 이제 패널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맞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교사의 행동이 교사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임을 결론 짓습니다. 2017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이제는 한국까지 이런 영향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적인 가치관과 신념의 근거에서 발언하거나 가르치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린 미국은 이제는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후기 기독교 국가, 이제 그것은 지나갔고 이미 2015년 6월 26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이 결혼의 정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성인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점점점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견해를 가진 자를 굉장히 진부하다, 차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펄전이 오늘날 그리스인들이 받는 시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도 좋고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사업과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반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라는 거야.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이것은 어떤 강제적으로 신뢰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는 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도전이다. 19세기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서 이제는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 지우기가 참 어려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가 돼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이 된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약 605년경 중동, 고대 중동의 패권이 변화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강호가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인데 애굽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 역시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제 애굽과 아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신흥 강호인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했던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오늘 배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젊은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2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점토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적혀 있고 통치 기간이 적혀 있는 그것이 발견이 될 정도로 역사적 존재했던 인물이죠. 이 왕이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왕을 격퇴시키고 애굽을 완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이 남쪽에 머물러 있지 위로 올라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침투해서 쳐들어가서 거기에 성전 기물을 빼다가 바벨론 신의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벨론 신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과 귀족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차, 3차가 계속 벌어지죠. 자막에 보시면 1차 유배가 있었고 2차 유배 때 597년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3차 기원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려 16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속 국가의 그 도시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 가게 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 정도가 아니고 완전 우상들이 즐비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데 4절에 보면 건강하고 아주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이 있는 이들 중에 소년 중에서 뽑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뽑히고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이제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가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어, 아카드어, 전혀 새로운 언어죠. 근데 그 언어 안에는 바로 문화가 담겨 있죠. 역사와 점성학, 수학, 의학, 이방 종교를 가르칩니다.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이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 아닙니다. 사자가 아니고 용입니다. 그래서 마르둑과 용은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용은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문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문화와 모든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다니엘 비롯한 사람들에게 완전 세속화된 교육을
바벨론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간 집중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신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거하고 거기 안에 바벨론의 신에 대한 그 충성심과 믿음을 심어 놓으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벨론식 음식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공직 자리를 준비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간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왕을 모시도록. 아, 바벨론에서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역시 다음번에 이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제안을 하죠. 공직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식 개명이 이루어지죠. 7절이죠.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이 지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정말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최근에 보면 뭐 물론 성경 이름도 쓰지만 이 하자나 예자 넣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이제 지은 건데 바벨론에 가서 이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담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소위 세뇌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우리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하나님 나의 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벨드사살, 아카드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을 거기 넣었어요. 혹은 그 다른 해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다 따라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 후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인이요, 레이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남잔데 여성성을 심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또한 지지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소년 중에서 매우 예쁘고 준수한 소년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 환관장, 즉 내시, 리더십 하에 교육을 받게 했다라는 점.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고 많은 학자들이 또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면 사드락, 즉 아쿠는 바벨론의 달의 신입니다.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역시 신이 완전 바뀌게 되죠. 미사엘은 어땠습니까?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너무나 멋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메삭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누가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으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역시 신앙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십시오. 아사랴, 야훼가 도우셨다. 그런데 그것을 아벤 느고로 바뀝니다. 느고는 마르둑의 아들, 즉 느부갓네살의 다른 표현입니다. 느보의 종, 이제는 너는 바벨론 신의 아들의 종이 되는 거야. 원래 이름은 야훼가 도우시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신의 아들을 돕는 종이다, 너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름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2019년 1월에 캘리포니아 패밀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니까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12학년, 고3까지 학생들에게 이 성정체성에 대한 이 새로운 커리큘럼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다르다는 미신을 없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느끼는 성이 너희의 성이다 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7학년, 8학년 교육에 보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성별을 구별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허스밴드는 남자, 와이프는 아내니까 여자니까 이런 성을 드러내는 거 말고 아무런 성이 느껴지지 않는 파트너로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파트너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정말 결혼한 파트너를 말하는 건지 그냥 만나는 파트너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영적 학대다. spiritual abuse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라고 가르치면서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 바벨론식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한국에 곧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에 이것을 종합해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서적으로 보면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너의 성향이 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부했던 그 가르침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바벨론 아주 거센 지금 이 물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정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세상에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막 몰락하고 뭔가 이렇게 소수가 되어간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갖게 된 것이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을 때 뭔가 하여튼 잘 돼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에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하죠. 세상에서 성경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수로 막 찌그러져서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이 앞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주님께 하신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게 된 이 상황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거는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있으며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을 1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가면 너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언했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묻혀졌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줬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기를 100년을 이상을, 아니 그 이상을 기다려오셨지만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2장 35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쳐서, 어떻게 자녀들을 바칩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앞세워서 뭔가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5장 28절입니다. 28절에 그들은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악한 짓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성만 채우며 살을 찌우는 거죠.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는 판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다 리더 자리에 있고 공직 높은 곳에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우리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죠? 더 번성할 수 있죠? 번영할 수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다니엘서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가, 세속화되어가는가,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은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것을 그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파괴시켜야 된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뇌를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게 되어갑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난 주일에 통일성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다 보여주라고 그냥 만든 거죠. 가짜 교회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가짜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난 경우가 덜어 있다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은 가짜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뭐 북한의 그 교회가 어떠냐라고 앞서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진짜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짜일까요? 저와 여러분 다 진짜입니까? 목회자들은 다 진짜일까요? 리더십들은 다 진짜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 마음에 아주 그냥 겹겹이 쌓이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한 여자 학생, 한 뭐 고등학교 그 당시에 됐던 아이가 이렇게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조선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남조선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니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의 신실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100년 넘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흔들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환경 속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죠.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아니 우리가 벌써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담겨 있어요. 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라고 한 단어가 보통 하나님이 가르칠 때는 엘로힘을 쓰지만 여기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속화된 이 도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세속 도시의 한복판으로 보내신 거죠. 그들을 보내셨다. 바로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 이방 세계와 세속적인 그 한복판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참된 왕이신지를 증언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이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선교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는 모델과 오는 모델이 있어요. 가든지 오든지 그걸 통해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자발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든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이죠. 가라, 가겠습니다. 떠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나는 원한 건 아니었는데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포로가 돼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냐면 거기서 그 수많은 이방 우상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 왕이신가를 드러내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누가 하나님이시냐, 참된 신이시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신실한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자기네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벌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이 흩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이 흩어져 가니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그들이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제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비자발적으로 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혹은 너무 적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교육계, 뭐 경제, 정치, 법 쪽에, 문학에, 어느 영역에 있든지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것을 못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그 포위된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도나이,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제국의 파워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소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세속도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정말 우상세계로 바뀌어갑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공정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신 포로로 끌려가셨어. 손을 묶이시고 옷을 벗기시고 벗기면 당하셨어.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지금 위치에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아도나이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니,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고 타협했고 순응했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옵소서. 또 나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세속도시 한복판 안에 선교적 소수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소금이 녹아질 때에 맛을 내게 되죠. 그걸 통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맛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짠맛을 주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들의 주위가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